자, 저체중 스타분들이요. 자신의 살찌우기 비법을 비타민에서 살짝 공개를 했거든요. 자, 함께 보실까요? 하루에 추어탕 세 그릇 드시는 분이 있어요. 배 또 뜸을 또 들이셨어요. 뜸. 어떤 분들은 잠자기 전에 라면 먹기 이거 많이 하시는 방법들이죠. 이거 정말 많이 하죠. 자, 어떤 분들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배 뜸 들이기 어느 분인지도 궁금한데. 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저런 방법을 택하셨었는지 공개합니다. 자, 김미연 씨가 하루에 추어탕 세 그릇 먹기. 김혜영 씨께서 배 뜸을 또 들이셔서. 아마 배를 따뜻하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네, 마지막에 예. 잠자기 전에 라면 먹기는 형준 씨. 살찌려면 거의 라면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라면은 먹으면 얼굴만 많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추어탕은 약간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면서 건강식. 네, 건강식이기 때문에 그걸 세 끼 다 챙겨 먹으니까. 근데 좀. 네, 좀 이렇게. 누구는 물만 먹어도 5kg씩 찐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왜? 추어탕을 세 그릇씩 먹는데 이 키로. 아가씨가 살이 빠지면 아 다이어트 했나보다 이쁘려고 했나보다 하지만은요 아줌마가 이렇게 살이 막 빠져서 한 47kg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 애 아빠가 속 썩여요? 배꼽 주위를 쭉 눌러보면 그 단단하죠, 느낌이 아스팔트나 이렇게 콘크리트가 같이 딱. 해서 어떤 영양분을 장에서 흡수를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장을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뜸. 형준 씨 라면 많이 먹었어요? 네, 제가 한때는 제가 지금이 한 67kg 정도 되는데요. 그전에 56kg 정도였어요. 58kg나. 그래서 그 라면을 한번 많이 먹고 잡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쪄요. 한 1, 2kg 정도 찌는 것 같은데 뭐 근데 좋게는 안 찌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보니까 오히려 아침에 더 허기지고. 그리고 라면 많이 먹으면 속 쓰려요. 그 다음에. 맞아요. 네. 라면 먹으면. 제가 해봤거든요. 했어요? 네, 했어요. 아, 별로 안 좋아요. 교수님. 살 찌우기 위한. 살 찌우기 작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김미연 씨 같은 경우는 라면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라면 먹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할까? 아마 우리가 다 해봤던 방법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스타들의 방법을 엿보겠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네. 무조건 굶는다. 그렇죠. 오로지 채식만 한다. 매일 하루 7시간씩 운동한다. 운동을 한다. 세상에. 야. 세상에. 누구신지 보겠습니다. 무조건 굶는다는 누굽니까? 감이 오는데요. 현진영 씨. 오로지 채식만 한다는 또 어떤 분일까요? 김성수 씨. 자, 그러면 7시간씩 매일매일 운동한다는 역시 백승일 씨가 예. 일단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걷고 네, 많이 운동. 걷고 뛰고 네, 그리고 배드민턴을 정말 많이 쳤거든요. 아, 이렇게 민첩성 예, 좌우로 움직이는 게 그게 막 지방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식사 조절도 했을 거고요. 네, 식사 조절 당연히 하고 일단 최고 중요한 거는 식사 조절이에요. 저녁으로 좀 적게 드시고 네. 점심 아침에 많이 먹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저는 반대로 해버렸어요. 아침, 점심 소식하고 저녁을 양껏 먹자. 그래야 저녁에 12시가 돼도 안 고프거든요. 네. 잠이 깨죠, 진짜. 네, 그러니까 저녁을 많이 먹어보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12시 되니까. 네. 극단적인 부분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몇 킬로를 이렇게 빼야 된다, 며칠 내에 빼야 된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일반적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조건 굶는 거는 뭐 요윤상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채식만 하는 부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그 영양분 밸런스 균형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생선이라든가 뭐 계란이라든가 몇 가지를 같이 겸비를 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살 빼기, 살찌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챙기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찌고 살 빼는 방법. 자, 새끼를 꼭 제 시간에 챙겨 먹어라. 진짜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고 가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라.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마지막으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라. 첫 번째 세 끼를 제 시간에 챙겨 먹어라.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장을 제대로 쉬어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시간에 먹고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먹어야지 소화제를 만듭니다. 소화제. 우리 몸은. 그리고 장은 손상이 잘 되거든요. 이 소화시키면서 손상이 잘 되는데 그 손상된 장을 이렇게 점막을 이 쉬는 기간 동안에 이게 복구를 합니다. 먹을 때는 분명히 먹고 안 먹을 때는 분명히 안 먹어주는 거를 그 시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제대로 해주면 좋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짜 탄수화물은 단순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탄수화물만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없는 그리고 흡수가 빠른 예를 들어 어떤 건가요? 흔히 뭐 콜라
뭐 설탕, 사이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밀가루. 그러면 진짜 탄수화물은 뭐냐? 껍질을 벗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가장 큰 건데 씨앗에는 탄수화물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그 씨앗 그 눈과 바깥에 비타민 미네랄과 섬유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어디다 버려놔도 지가 알아서 트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깎고 해서 그냥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게 단순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오히려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네요. 지금 단백질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때문에도 근육량을 늘리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여러 가지 영양 대사상에서 지금보다도 탄수화물량을 줄이면서 단백질량을 늘리는 게 대사를 좋게 하는 것도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이 있는데 저는 춤을 강조합니다. 춤. 춤을 추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도 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럼 그 자체가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무산소 운동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꾸준히 오래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저체중대 과체중 검사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비타민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체 체질량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키와 체중을 측정하고요. 복부 CT 촬영을 통해 저체중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 여부를 검사한답니다. 지금 장기능 검사를 준비 중인데요. 약이 들어있는 용기에 100ml의 물을 넣어 마신 후 다음날 오전까지 본 소변의 총량을 적은 다음 50ml의 소변을 지정된 용기에 옮겨 담아 병원으로 가져오시면 되는 검사예요. 그런데요, 교수님, 장기능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검사를 통해서 장 점막이 손상되어 있으면 손상된 장 점막을 통해서 나쁜 뇌독소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전신적으로는 어떤 대사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가족 여러분, 본인의 체형은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약간은 가체중 쪽으로 가겠죠. 비호감 체형이요. 중간이지 않나. 과연 결과는 어떨지 잠시 후 건강 게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건강하신 분은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게이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반장님. 나도 조금 과체중인데 주제넘게 추천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나보다 좀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양배추. 해주세요. 제가 양배추 씨. 자, 평소 닮고 싶은 몸매가 있습니까? 아, 여기 계세요. 여기도 좋고요. 아니면 평상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준 씨. 아, 저렇게 마르고 싶으시군요. 예, 일단 과체중이니까 한 번 정도는. 예. 자, 오늘 게이트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신다면 문이 열릴까요? 문이 열릴까요라고 물어보시는 정은아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정적이야, 모든 게 다 부정적이야. 네. 문이 너무나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아, 양배추 씨의 건강 게이트 과연 열릴 것인지 열리지 않을 것인지 알아봅니다. 5, 4, 3, 7. 뒤로 돌아서 본인의 자리로 가시죠. 네. 자.